지배권을 행사해달라고 하면서 통치기구였던 쌍성총관부를 설치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2층 바로 갈게요. 시작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서로 얼마나 기다렸고 얼마나 아쉬워하고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모습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봤을 때 우리는 다양한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침략의 그런 모습들.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뭐지? 진짜 오지? 돌아와서 졸업을 해야겠다. 뜬금없지만 화이팅입니다.